방영일이 5월 27일로 이틀 늦춰진 대신 첫날에 두 개 에피소드를 풀어준다는 디즈니 플러스의 신작 드라마 오비완 케노비의 소식들이 하나둘 더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주로 감독과 배우들의 촬영장 뒷이야기들이 들려오는데 그냥 넘어가기엔 너무 재미있는 썰들이 많아서 몇 가지 가져와 봤습니다. 다스베이더와 오비완 케노비의 결투는 오비완 드라마 소식에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셨던 부분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영화 새로운 희망에서 베이더와 케노비는 시스의 복수 당시의 마지막 만남을 회상하면서 대화를 주고받는데요. 드라마 오비완 케노비에서 두 사람이 그 사이에 한 번 더 만나면서 이 대화가 갖는 의미가 애매해진 것입니다. 엔터테인먼트 위클리지는 주연 배우인 헤이든 크리스텐슨과 유안 맥그리거 그리고 드라마의 감독인 데보라 초우에게 모두 이 점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요. 두 주연 배우들은 엠바고 때문에 모두 모른다고 답하면서도 작품 사이의 연결성을 만들기 위해 작가들과 감독이 시간대 앞뒤를 오가면서 작업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감독인 데보라 초우는 조지 루카스의 유산을 만지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작업을 했고 이 캐릭터들이 새로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내가 갖게 되어서 영광이라고 말하며 이미 있는 것들을 존중하고 조지 루카스가 의도한 것들을 절대로 바꾸지 않았다는 말로 기다리고 있는 팬들을 안심시켰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결투는 그렇다 치고 케노비의 생사 여부를 알고 있는 베이더가 어째서 10년 동안 타투인에 똑같이 있던 글을 찾지 못했는지가 어서 드라마를 통해서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시스의 복수를 마지막으로 스타워즈 작품에 참가한 적이 없었던 헤이든 크리스텐슨은 이번 드라마의 다스베이더의 감정선 그리고 스토리 전후 맥락을 파악하기 위해서 애니메이션 시리즈인 클론 전쟁과 레벨즈 시리즈를 정주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외전들이 어땠냐는 질문에 재밌었다고 답한 헤이든은 캐릭터들과 그들의 관계가 흥미로웠고 여러가지 재밌는 것들을 배웠으며 예전보다 더 크고 거대하게 성장한 세계로 돌아오니 너무 즐거웠다고 말했습니다. 오비완 드라마의 클론 전쟁 플래시백 장면이 있다는 루머가 많은 만큼 헤이든 버전의 클론 전쟁 아나킨을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정말로 기절할 것 같네요. 헤이든은 드라마 아소카에도 출연한다는 이야기가 있는 만큼 미리 숙제를 끝내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오비완 케노비 역의 유안 맥그리거는 토탈 필름과의 인터뷰에서 프리퀄 3부작의 세트장과는 달랐던 이번 드라마 세트장의 살벌했던 분위기를 엄청난 쌍욕과 함께 언급했습니다. 액션 소리가 나고 뒤를 돌아보니 다스베이더가 있었다고 말한 그는 다시 6살 때로 돌아간 것 같았다며 너무 무서워서 연기하는 동안 베이더의 헬멧도 그 눈도 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스톰트루퍼들도 마찬가지였다며 클론트루퍼들과 연기한 적은 있었지만 거의 다 CG였기에 이번에도 7살 때로 돌아간 것 같았으며 블라스터를 든 스톰트루퍼를 실제로 만나니 쩐다는 생각만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고편의 음악도 그렇고 타투인이라는 배경 때문에 다스몰의 등장을 기대하셨던 것 같은데 데보라 초우 감독은 여기에 대해서 자신이 참여하는 한 다스몰을 넣을 일은 절대 없었으며 데이브 필로니가 이미 그 이야기를 멋지게 해냈다고 말했습니다. 애니메이션 시리즈를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비완과 몰의 결투는 드라마 오비완 케노비의 7년 후 시점인 야빈 전투 2년 전에 타투인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물론 베이더와 케노비도 다시 만나는 마당에 몰이라고 못할 게 뭐 있나 싶긴 한데 현재로서는 베이더와 케노비의 재대결이 메인이기 때문에 또 다른 전직 시스 군주가 등장하기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몰이 처음부터 등장하지 않을 예정이었던 것은 아닌데 초안 단계에서 데이브 필로니가 실제로 몰을 넣자고 했었는데 이후에 베이더로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토탈 필름에서는 3장의 스틸 컷들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우선 말 많던 그랜드 인퀴지터의 이미지입니다. 측면에서 보니 생각보단 머리가 길쭉한 것 같아서 괜찮아 보이긴 하는데 아직까지도 그랜드 인퀴지터라기보다는 마들렌이나 조개 같긴 합니다. 익숙해지는 수밖에 없겠죠. 두 번째 사진은 푸른 옷을 입은 오비완입니다. 스타워즈의 의복하면 뭔가 흰색이나 베이지 계열 의상이 익숙한데 주연급이 푸른색 옷을 입은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약간 레트로 피규어 느낌이 나네요. 마지막 이미지는 다이유 행성을 전전하는 케노비의 모습입니다. 뒤에 군중 속에 누군가를 연상케 하는 중절모를 쓴 캐릭터가 있어서 몇몇 팬들은 케노비를 쫓는 캐드베인이 아니냐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은 드라마의 작곡가 소식입니다. 존 윌리엄스가 메인 테마 작곡을 맡은 것으로 알려진 이번 드라마의 작곡가가 추가적으로 나탈리 홀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키 시리즈와 배트걸 시리즈의 작곡가인 나탈리 홀트는 이번 드라마에서 존 윌리엄스 씨와 공동 작업을 하게 되었는데요. 존 윌리엄스는 메인 테마곡이 없었던 오비완 케노비의 테마곡 작업을, 그 외의 곡들은 나탈리 홀트가 제작하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로키 시리즈의 주제곡을 좋아했기 때문에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채널 구독하기와 영상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